페디큐어를 깜빡했다. 바캉스에선 페디큐어가 필수지. 오늘 달인에게 페디큐어 노하우를 배워봐야겠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곧 바캉스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페디큐어가 안 된 상태여서 원장님께 네. 배우러 왔어요. 네, 페디큐어는 필수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지금 민발이어가지고 왠지 생얼인 것만 같고 네. 민망한 느낌? 여름에 시원해 보일 수도 있고 올해 되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페디큐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카툰 듀얼리 페디큐어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기 가실까요? 네. 여름에는 아무래도 눈이랑 입술 이런 모양들을 많이 그려요. 페디큐어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얼리를 같이 이제 더해주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해볼게요. 먼저 베이스 젤을 발라줄게요. 무디한 약간 베이지한 컬러로 발라줄 거예요. 입술을 그릴 때는 이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세요. 먼저 입술의 안쪽부터 그려볼게요. 오늘은 이제 핑크 입술로 그릴 거예요. 먼저 라인을 그려주셨으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치아를 그려줄 거거든요. 치아도 사람 취향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뭐 건치를 그리는 사람 있고. 저는 치아 두 개만 그리거든요. 토끼 이빨. 우와, 완전 귀여워요. 입술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홀로그램으로 장식을 할 거거든요. 홀로그램을 붙이실 때는 이렇게 투명한 젤, 클리어 젤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해 주신 후에 홀로그램을 붙여주시면 돼요. 입술시계를 이용해서 콕콕 찍어서 입술 주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 라인을 그릴 건데요. 입술에 라인을 얇게 그려주면 돼요. 이제 한쪽 발톱에는 입술 네일 말고 눈동자 네일을 해볼게요. 눈동자 네일을 할 때는 일단은 눈동자의 흰자 부분을 그 틀부터 잡고 시작할게요. 살짝 풍선 모양 같죠? 안쪽을 채워놓으면 돼요. 이 다음에는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이제 라인과 눈동자를 그려줄 건데요. 가운데 이렇게 축을 그리고 속눈썹을 그릴 때는 먼저 가운데부터 그냥 일자로 해주시고 눈동자 위에 반짝반짝한 스톤 아트를 해볼게요. 투명한 클리어 젤을 도포하고요. 스와로브스키 스톤을 눈동자 위에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카툰 주얼리 페디큐어가 완성됐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지금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카툰 주얼리 페디큐어 따라해보시고 올 여름 시원한 페디큐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